초점 공유하는 타원하고 쌍곡선 성질 기억나는 거한 가지만. 없습니까? 실전에 여기에는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초점을 공유하는 딱 보는 순간 뭐 하나 떠올라야지. 없네요. 기백할 때 이야기했는데. 뭐 여기는 상관없으니까 그냥 작게 개념만. 이 교점에서 쌍곡선의 접선은 이 정도 생겼고, 타원의 접선은 이 정도 생겼지. 이 둘이가 수직이다. 모르면서 응응 그러네. 왜 그런가를 이걸로 생각을 해봅시다. 광학적 성질 기억할라네요. 해야지. 타원은 여기에서 빛이 출발하면 접선에서 반사돼가지고 일로 가죠. 그럼 반사되니까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잖아. 얘랑 얘랑은 막꼭지각이지, 이 그림에서 볼 때. 그러면 쌍곡선은 어떤 성질이죠? 여기에서 빛이 들어오면 접선에 반사돼서 반대편 초점을 가죠. 그럼 얘는 여기 좀 접선이 비리한데 이 각이랑 이 각이 같잖아. 근데 여기 X랑 여기 X는 막꼭지각이죠. 그러면 이 접선 두 개를 보니까 여기도 요 동그라미랑 X랑 여기도 동그라미랑 X니까 수직임을 알 수가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수직입니다. 일단 여기는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문제로 들어가 보면, 타원에서 여기 끝에가 루트 6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루트 2가 되고, 루트 2, 루트 2다. 그럼 초점 찾아보면 초점은 2가 나오겠죠. 여기 F'는 2가 되고, F2는 2가 되고, F1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러면 BQ. AF2 더하기 AF1은 타원의 성질에서 보면 얘는 2루트 6이죠. 그 다음에 쌍곡선 위에 점이기 때문에 쌍곡선은 얘 둘을 빼면 되고. 아니다. 제곱. 직사각형 성질을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저기 만나는 직사각형이라는 말을 힌트는 요 90도 돼요. 이거 알려주는 거겠죠. 그러면 A, F2 제곱이랑 AF1의 제곱이랑 하면 FF1 2루트 6이니까 F1, F2에 대한 제곱이다. 이렇게. 그러면 얘를 뭐 PQ 말고 MN이다 보면 M 또 있네. 뭐하지? CD다. C 더하기 D랑 C 제곱, D의 제곱이면 얘 둘이 연립하게 되면 두개 곱은 구할 수 있겠죠. 곱셈 공식 써보면 AF1 곱하기 AF2는 4. 그러면 이제 쌍곡선으로 가보면 AF2 마이너스 AF1이 쌍곡선에서 주축이잖아. 그럼 얘를 제곱을 하고 제곱은 곱셈 공식에서 이건 숫자로 적을게요. 덧셈 요거 제곱에서 숫자 말고 그냥 적자. AF2 더하기 AF1 제곱에서 4. 여기다가 대입해보면 24, 16 빼면 8. 그러면 주축 길이가 2루트이죠. 그러면 꼭지점이 루트 2가 되고, 쌍곡선 식 찾아보면 초점이 2인데,
x 절편이 루트 2가 되니까 얘는 2분의 x 제곱 이렇게 쌍곡선 식이 결정. 그러면 저두 점근선이 y는 얼마 x다 찾았고. 자, 그러면 이게 필요한 거였기 때문에 이제 이 그림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것만 딱 빼볼게요. 1에서 이런 정도. 여기가 수직에서 이렇게. 얘는 보조선이니까 점선할게요. 여기서 이렇게. 얘는 필요는 없지만 요 정도. 자, 얘가 라지 F1입니다. 라지 F1. 좌표로는 마이너스였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가 여기 어딘가가 간격이 좀안 맞지만 F2가 되고 좌표는 2가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랑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라고 했거든. 중점 M에서 수직으로 선 내렸을 때 맞죠? 그럼 여기가 N? N이었나? 아, N이죠. 그럼 여기서까지 4만큼 더 가게 되니까 중심에서부터는 2, 4 갔으니까 얘 좌표는 6,0이 될 거고. 자, 여기에서 이 좌표를 주어 놓고 나서 이 직선, 요 직선의 기울기 물어보고 이 점이랑 두리가 요렇게 두리가 같아요. 이 힌트 가지고 요거 기울기 구하세요. 문제. 여기까지로 줄어들었죠. 자, 그러면 이점 좌표랑 이점 좌표를 알면 도움이 되겠지만 얘를 따로 구할 이유는 없으니까 요 위에서 좀 해결을 해볼게요. 이 직선식이 y는 마이너스 x고 이 직선식이 y는 x인데 요 직선은 기울기를 모르니까 y는 m의 x 플러스 2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직선이랑 요 점근선 여기가 p인가요? AB? P죠. PQ. P점을 이 직선이랑 점근선 교점 표현할 수 있는 거고 이점 Q 점도 표현은 어떻게 되겠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P점의 X 좌표 표현을 한번 해볼 거면 얘는 M의 X 플러스 2랑 마이너스 X랑 교점 찾으면 되는 거고 자, 얘 넘기면 M 플러스 1 되고 얘 넘기고 정리해보면 XP 합시다. XP는 M 플러스 1이 넘어와서 M 플러스 1 마이너스 2M 여기까지는 이해되죠. 그 다음에 P의 Q 얘도 m의 x 플러스 2는 점근선 x랑 교점 xq 되고 넘기면 m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자, 이 점하고 이 점하고 x 좌표를 알았는데 이점 x 좌표는 이 둘을 더해서 p의 m 더해서 2분의 1 하면 되니까 m 더하기 1 마이너스 2m 복잡해 보이지만 이 약분하고 나서 통분해 보면 자, 이 점의 좌표를 찾았습니다. 얘를 이 직선 위에 점이잖아. 그럼 이 직선의 점을 이 직선식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 직선 n을 지나는 직선 기울기는 마이너스 n분의 1 하면 되고 맞죠? 그 다음 6,0 지나죠. x 마이너스 6 그러면 이 점에 y 좌표 모르니까 얘를 대입한다? 이거는 좀 그렇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직선이랑 우리 y 좌표는 단한 번도 구한 적이 없으니까 새로 y 구하는 건좀 그럴 것 같아. 대입하면 상관없지만 이 직선이랑 그 다음에 요 직선 PQ 직선식이 뭐냐 그러면 y는 나란히 둘게요. y는 m의 x 플러스 2랑 교점의 x 좌표가 얘예요라고 말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기다란 식, 여기 y는 없다 치고 여기서부터 이까지 식에다가 얘를 대입을 하면 m만의 식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입을 하면 마이너스의 m분의 1 x 대신에 마이너스 6. 식 간단하죠? 마이너스 m 제곱에 더하기
엄청 간단한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생략. 쉽게 풀리지만. 넘기고 넘기면 답이 m제곱 물어봤으니까 m제곱 자체를 그냥 변수처럼 생각을 하고 얘 넘기면 또 m제곱 또 생길 테고 통분화 많이 생기겠죠. 뭐 계산은 산수는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거 정리해보면 m제곱이 5분의 3. 그래서 p 더하기 q는 8. 고치자. 왜 p를 적어놨을까? x 좌표. 여기는 xp. x 좌표를 구해봅시다. 근데 p를 다 적어놨으니까 이상하네. x 좌표인데 px 좌표. 여기는 q의 x 좌표. 얘는 mx 좌표. 여기 x 좌표. 여기 x 좌표. 여기 x 좌표. 조금 이상하네.